압구정동에 살다가 첫째 어디야 방포로 밀렸다가 지금 방배로 밀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병병동에 사는 사람들이 붕괴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. 그건 내가 거기에 말하는 손실이 있어. 그거는 지지자들에게 명분을 주는. 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사실 변호사님이 지금 강남에서 밀리고 있다 이거야. 국민들이 이거 다 받으면 아니 그렇게 좋게나 어려우면 꼭 서울 갈 일이 뭐 있느냐고 제가 한다고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서울 근교나 이런 데 가면 딱 이제 했는데 굳이 서울 강남에 살면서 월세 살고 그렇게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.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. 아 그러니까 시장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지 방금 살았다 이거 서울 시민이 되니까 그런 일이야. 아니 그러면 부자들을 욕하지를 만들지 부자 때려잡아 먹을 것처럼 그렇고도 지금 왜 강남에 사냐 이거지. 그러면서 뭐 월세 산다는 데 큰 사랑인 것처럼 그게 사는 것도 웃기는 얘기야. 월세도 지하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60m에 산대잖아. 아니 글쎄 월세 살든 전세 살든 그건 다 자유지만은 60m 지난 신동하고 이게 좀 예? 언행일치가 안 된다 그 말이야. 그래 떠들어봐야 지지율이 안 떨어져. 아니 내가 뭐 안 떨어지면 떨어지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사람아. 와 민주 시민으로서 아 이거를 아 얘기해. 정원진이 열났어. 그냥 사람처럼 특별배당이 실패인가 나는 내 의견대로 나는 의견이 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꼭 지지해달라고 자기 의견을 아, 지지해달라고 그, 하는 거 같아. 그건 네가 착각이야 그게.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. 너는 저기 투표권 있어? 아 있지. 아 나 이 사람 지난번에 뭐야 무상급식 급식 허수발 내가 가서 찍었는데. 어, 그래? 그럼 대회제도 있다. 대회 시민 아니야? 아니 나는 영주권자니까 나는 국적 대한민국의 사람아. 어, 영주권자 그렇지. 국적이 대한민국이지 아직은. 아니 이 친구들은 캐나다 이민 갔다 11년 만에 와가지고 65세가 넘으니까 이중국적으로 주더라고. 요새 이중국적 인정하잖아. 그거는 이제 시민권 딴 사람. 그렇지. 시민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또. 그렇지. 아, 영주권만. 영주권. 나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야. 그동안 국적은 대한민국에도 영주권자한테 특별권이 없었어. 그랬는데.